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모니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떨리는 현상,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바이브레이션 또는 비브라토 이렇게 떨리는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트레몰로, 이게 지금 트레몰로 하모니카죠. 트레몰로라는 뜻은 떤다, 떨린다 이런 뜻이에요. 악기에서 떠는 효과를 집어넣는 것을 트레몰로라고 합니다. 이 하모니카도 이게 불면 떨리는 현상이 있어서 트레몰로 하모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레몰로를 하는데 보통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바이브레이션 효과를 넣는 방법이 하모니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손을 이렇게 커버를 해서 하는 핸드 커버 주법이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핸드 커버 주법은 그냥 손이 이렇게 자유스러워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소리 음을 이제 그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을 막으면서 효과를 내는 건데, 이제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마이크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마이크를 잡고 연주를 하게 되면 손을 놀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바이브레이션 효과를 낼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이 혀를 이용해서 혀를 떨어서 트레몰로 효과를 내는 그런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트레몰로, 비브레토, 바이브레이션, 이거는 다 떤다는 효과예요. 떤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트레몰로 주법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기가 좋은 게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에 알함브라의 궁전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통 클래식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하는 식으로 연주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트레몰로 주법이라 그래요. 기타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빨리 떠는 방법, 그거를 트레몰로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트레몰로 주법으로 텅잉을 이용해서, 텅잉이랑은 혀를 놀린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악기든 간에 관악기 이렇게 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색소폰도 그렇고 이 혀를 이용해서 각가지 효과를 내거든요. 이제 스타카토 탁탁 잡아준다든지, 이제 또 이 바이브레이션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혀를 통해서 하는, 이 부는 악기들은 혀를 통해서 기교를 넣기 때문에 텅잉이라 그래요. 그 텅잉을 통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어떤 것이 텅잉인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혀를 막 떨어서 그런 그 효과를 넣는 것을 트레몰로 주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혀를 떨어줄 때 제가 이제 그 여러분 그 보이기 민망하지만 이제 혀를 보여드리면 혀를 앞뒤로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선천적으로 혀를 놀리는 것을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지도를 해보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연습을 통해서 또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위아래로만 떠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앞뒤로는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주법은 우리가 하모니카가 있으면 하모니카에 이 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기를 밀었다 뺐다 한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서는 효과가 잘안 나요. 이렇게. 이제 혀를 아래로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뒤로. 그러면서 이 공기에 울림을 줘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둔한 분. 이렇게 하면 잘안 되겠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계속 연습을 해서 되는 분이 계시고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제 이게 되는 분들은 해놨는데 여기 이 하실 때이 하모니카 앞면에 이 혀가 닿으면 안 됩니다. 혀가 닿으면 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이 혀를 대지 말고 그냥 막 떨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여여여여여여여 이렇게 떨어주는 겁니다. 그런 주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혀를 놀리는 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주면 됩니다. 다른 기교가 뭐 어떤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무조건 이 혀를 앞뒤로 막 떨어서 내주는 방법인데 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가 손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놀리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주법을 쓰기도 하고 또그 다음에 이 주법과 이제 이 핸드커버 주법 이런 것들을 겸용해서 잘 조화를 맞춰서 연주를 또 풍부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